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노동절 휴장이어서 아침 방송이 없었는데요. 9월이 들어서면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다우가 1.5%, 나스닥 3.2%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사가 7% 빠졌습니다. 9월은 항상 시장이 좀 약했다.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약했죠. 가장 약했는데 미국도 9월 첫 거래일을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된 계기는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혔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 게 언제가 있냐면요, 그 9월 5일날 ADP 민간 고용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 9월 6일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나 실업률,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뚱맞은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기술주 투매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약세장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이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47.2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47.5거든요. 그 50이 넘어야 확장 국면이고 50 밑으로 오면 수축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수축 국면에서 더 낮아진 거죠. 5달 연속으로 위축 국면이 들어오면서 아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GDP 나오라고 있어요. 이게 3분기 성장률을 정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로 제시를 했는데요. 7월 26일 날 개시한 이후로 2.8%였거든요, 그 당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시장 경기 침체로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우려가 시장을 다 투매로 끌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엔비디아가 9% 빠졌습니다. 3조 달러 깨졌습니다. 하루 만에 2,789억 달러가 시총이 사라지면서 3조 달러 깨졌고, 뭐, 시총 2위에서 1위까지 가다가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위로 밀려버렸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7.9% 빠졌고요. KLA도 9.5%, 퀄컴도 6%, AMD 7%, 인텔 8%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우에인 이 산업에 있는 보잉도 거의 뭐7% 빠졌는데요. 웰스파고가 보잉에 대해서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낮추면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 악재가 막다 쏠린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 지금 내일 모레부터 지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침체 지표가 하나 나오면서 9월에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0.2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생각하는 건 61%가 됐고요. 0.5, 빅 스텝을 생각하는 게 3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빅 스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5일날이나 6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종합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일봉으로 보시면, 추세 돌파했다가 회귀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네요. 추세를 돌파했다가 회귀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나스닥은 20일선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20일선 하회하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후행 스팬이 참안 좋네요. 일목균형표상으로 후행 스팬이 나스닥은 좀안 좋은 상황이고요. 다우도 쉽지 않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 차트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시면 9% 빠졌습니다. 9%. 나스닥 차트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양호를 뚫다 실패해서 좀 빨리 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하죠. 만약 오늘 밤도 흔들리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결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가오는 기간 동안에 이제 지표들 또 계속 확인하는 상황이 돼야 될것 같고요.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뭐4% 정도 밀린 거로 나오거든요.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확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4.3% 70불. 일단 인플레이션은 이제 낮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침체로 가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에서요. 그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해요. 근데 지금 8월 물가가 2%입니다. 2%. 우리가 지금 2%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2%면은 미국도 2%가 되면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2% 목표치를 향해서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 하던 그가 금리나를 고려할 때 금리를 고려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2%는 3년 5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10월이나 11월에 금리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리나를 한국 금통에서 안 하면서 당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2%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나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기축통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한은총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금리나 하면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중요하죠. 문제는 뭐 가계부채 얘기하는데요. 사실 가계부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돈이 안 들면 소용이 없어요. 다돈 빌려 쓰잖아요. 돈 빌려 쓰는데 스트레스 뒤에 쓸 때면 다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해서 그 가계들에서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나가 빠르게 될수록 유리하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트렌드 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뭐 삼성전자가 뭐 HBM 뭐 통과됐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는 비밀 협약이 돼 있잖아요. 서로 이제 말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가 5세대인 HBM3 8단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삼성전자 살려줄지 좀 봐야 되죠. 왜냐면 삼성전자 어저께 왕창 밀렸잖아요. 어저께 외국인이 프로랭까지 800만 주인가 팔았어요. 그래서 왕창 밀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살아주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너무 빠져서 하이닉스가 또 문제죠. 하이닉스가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느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뭐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을 살려내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지금 7만 원이 2,500원만 내면 7만 원 깨지거든요. 5% 정도 더 내려가면 뭐 깨지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같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지를 좀 보셔야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기관이 엄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매수했다가 엉뚱한 데서 매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강화하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오늘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거기 삼성전자가 역할을 좀 해주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